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이계도 함수 존재한다 하는 거 보니까 또 미분이 많이 하겠네요. 일단 밑에는 요놈 미분하세요 이거죠. 자, 요 식부터 한번 딱 보면요, 또 구간 x가 나왔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윗끝 아래끝 같게 해주는 0 집어넣어야 되죠. 두 번째는 미분해 봐야 되는데 기억이 그래서 그냥 바로 준 겁니다. 근데 0 집어넣으면요 쉽게 됩니까? 0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뭐가 되든 간에 어차피 이거 빵이에요. 맞나요? 이거 지금 뜯어내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빵이라고. 그러면 코사인 0이니까 1, 얘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암산도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맞죠? 근데 문제는 fx를 저 상태로 두면 안 돼요. 미분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에 대한 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fx를 쪼갭니다. 자, 어떻게 쪼개냐? 코사인 x 마이너스 2에 0부터 x까지. 자, ft 놔두고요. 자, 덧셈 정리 가야죠. sin x, cos t. 마이너스 cos x, sin t. 됐나요? 떨어뜨렸죠?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이 fx가 뭐냐? cos x, 마이너스. 자, x는 빼낼 거예요. 요거 분배법칙 자동할 겁니다, 쌤이.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건데 sin x는 앞으로 나가. 그러면 2 sin x에 인테그랄 0부터 x의 ft cos t에 dt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밖으로 나갑니다. cos x가. cos x 나가면 플러스 2 cos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sin t가 남죠. 자, 그냥 봐도 지저분하죠. 이걸 미분해야 되니 곱미분이잖아요. 지금 이거 두 개 나오고 이거 두 개 나오고. 얘는 뭐 미분하면 그냥이지만. 자, 미분합니다. 이제 f'x는 좀 줄 두 줄로 적어야 되겠다. cos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x고요. 자, 얘 미분하는데 이거 지금 곱미분이거든요. 얘 미분 돌리면 마이너스 2 cosx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5번에는 얘 미분해, 얘 그대로죠. 얘 미분해 봤자 ft cos x니까 마이너스 2 sin x ft cos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얘도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sin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sin t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요, 얘는 그대로 적히고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2에 코사인 x ft sin x 이렇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더하니까 이거 두 개 없어져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문제 정리하는데 이만큼 걸리노.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코,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굳이 적을 공간도 없는데. 이거 지운 겁니다, 그냥. 이해됐죠? 이거 안 적을게요. 자, 근데 기억은 맞췄는데요. 이거 느낌 쎄하네. 이거 또 하래? 일단 얘부터 보자. 요게 지금 보면 프라임 값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집어넣고 더해보고 2로 나눠보면 제가 나오냐, 또는 뭐 이걸 이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정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맞죠? 근데 내가 f'에 대한 식은 아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 맞죠? 그래서 니은 정리할게요, 니은.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계산합시다. 일단 쌤이 헷갈리기 전에 f'x는 요거죠,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요. 네, 헷갈리기 전에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하도 계산 실수를 많이 해가. 자, 내가 다음에 카메라 좀 좋은 걸로 바꿀게요. 카메라가 요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쪽에 있는 공간을 쓰고 싶은데 못 써. 자, 마이너스 2분의 8. 집어넣으면 얼마나 옵니까? 자, 해봅시다. 얘는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8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이고요. 자, 코사인, 요거 날라가네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8은 빵이니까요. 이거 다 날라갑니다. 좀 쉽게 나오네.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8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 되니까 앞에 2 붙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f t sin t dt 나오죠. 근데 요게 지금 보면 저기 있어요. 왼쪽 좌변에 맞죠? 자, 그러면 좀 쉽게 될 것 같다. f 2분의 파이는요, 2분의 파이 집으면 1 되니까 요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집으면 얘도 떠날라가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sin t dt가 돼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면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f 2분의 파이는요, 요거 2로 나눠도 바로 되겠는데 헷갈리기 전에 그냥 합시다. 그냥 두 개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음수죠. 얘가 0인데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좋죠. 맞죠? 이거 답 틀렸네요.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이거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맞나요? 내 말 이해했나요 지금? 요거 두 개 위치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의 0부터 2분의 파이 ft sin t dt고요. 이거 뭐야, t 어디 갔나? dt고요. 더 빼기 2에 0부터 2분의 파이 ft sin t dt입니다. 맞나요? 맞죠? 문제에서 2로 나누라며. 근데 요, 쌤 뭐 잘못 적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이죠? 쏘리. 내가 위치 바꿨잖아요. 위치 바꿨는데 쌤 2분의 8이 적어놨네. 이해했나요 지금? 그럼 얘들이 더하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sin t dt가 되거든요. 맞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겠죠? 얘가 나오려면 지금 좌변이 이거거든요, 니은에. 맞지? 그래서 이게 답이 맞으려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이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결론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 더블 프라임 x 구합니다. 디귿. fx, f 프라임 x가 나왔어요. 그럼 얘 미분하면 되니까. 자, 좀 길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곧 미분 들어갑니다. 얘 미분하면요, 플러스 2sin x 인테그랄 dx 그대로죠. 0부터 x까지 ft cosin t dt 더하기 얘 미분이 얘 그대로니까 얘 미분하면 ft cosin t.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자, 요거 x 들어가버리면 cosin x 되니까 cosin 제곱됩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뒤에 거만 미분하면. 그러면 ft 코사인 제곱이죠. 아니, 저 ft가 아니고 x죠. fx, sorry. fx 코사인 제곱 x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sin t dt.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sin x fx sin x니까 마이너스 2 fx sin 제곱 x예요. 됐나요? 곱미분입니다. 곱미분. 어차피 쌤이 원래 하듯이 끝나고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아직 지운 거 없으니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나오고요. 자, 요거부터 언제 하자. 요거 지금 얼마예요? 두 개 더 하면요, 어차피 두 개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더 쌤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 fx를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되지. 그럼 1이니까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EFX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남는 거요. 플러스 2씩 다르죠? sin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이거 나온 거 있나요? 혹시 아까?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이겁니까 혹시? 부호반대죠.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코사인 나와있고 마이너스 2 사인 x ft d 코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이거 이거죠? 지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마이너스 fx네. 맞아요? 잘 보세요. 지금 미분해가 두 개 정리하고 얘들 둘이는 끝났어요.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다시 봐줄게요. 얘들 둘이는 마이너스 2fx예요. 근데 얘가요. 마이너스 fx입니다. fx의 부호반대죠 지금. fx가 코사인, 마이너스 2사인, 플러스 2코사인인데 뒤에 있는 모양도 똑같죠 지금. 그래서 이거 씻고 푸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 fx입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3 fx야? 맞나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 fx인데 0지분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더블 프라임 0 이꼴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f 0하고 똑같고 f 0 아까 기억해서 구했죠? 마이너스 3 틀렸네요. 얘도 부호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1번 2번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와 gx가 있고 fx와 gx는 둘 다 양수다. 이거는 항상 생각하겠지만 적분파트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양수다 하면 ln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눈에 보입니다. ln이 일단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더라 되어 있는데요. 요식 한번 봅시다. 이 상태로는 계산 못하고요. 이게 더하기였으면 fx, gx에 대한 곱미분이겠지. 근데 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뭘로 하냐면 fx, gx로 나눠버릴 거예요. fx, gx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fx분의 f'x 되죠. 빼기 gx분의 g'x 되죠. 는 1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 식이 또 뭐냐면 누구를 미분해서 만든 놈이야? 이게 LNF 미분해서 만든 거야. 얘도 LNG 미분해서 만든 거고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X겠죠? 그럼 이거 적분한 거야 지금. 다시 적분해버리면 LNFX, FX 양수를 했으니까 절대값 안 할게요. 빼기 LNGX예요. 됐나요? 는 X가 되겠죠? 요거 좀 더 이쁘게 만들면 ln gx분의 fx는 x가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f1이랑 g1이랑 같대. f1이랑 g1이랑 같으면요. 아 잠깐만 이거 적분상수 c 있어야 됩니다. 쏘리 적분했으니까요. 근데 f1이랑 g1이랑 같대. 이 말은 여기 1 집어넣었을 때는 얘들 둘이 그 약분대가 뭐 된다 이거? 1 된다 이 말이잖아. 둘 다 1 집어넣으면 ln 1은 1 더하기 c가 되겠죠. f, g1이 같다 했으니까 약분해서. 그럼 c값은 뭐가 돼야 돼? 이게 0이거든요. 그럼 c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c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아냈고 대입해서 됐나요? 그럼 원래 있는 식이 뭐냐? ln gx분의 fx의 값이 x-1이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요거의 값에 대한 급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뭔지를 구하면 gx분의 fx는 2의 x-1제곱일 거고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쟤를 뒤집어버리면 fx분의 g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x-1제곱이 될 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요식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얘는 등비급수니까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2분의 1은 맞죠?
1 빼기 2분의 1 분의 저항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1 되나요? 맞죠? 따라서 요게 답이겠죠. 2 곱하면 2 빼기 1분의 2 이렇게 나오나요? 두 번째 붙으니까 2 집어넣어야 됩니다. 쌤 문제를 못 봤다. 2 집어넣으면 얼마지? 2분의 1 되나요? 맞죠? 그럼 2 곱하면 2 되나요? 답은 2번이죠. 2번. 아닌데. 3번. 아니지. 2 곱하면 1이죠. 정신 났죠 이제. 답은 2번. 되겠나요? 3번. 정의역이 양수다. 미분 가능하다. fx가 양수고 fx제곱-xfx f'x가 식이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또 우리가 또 바꿔봐야 되는데 식 정리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맞지? 뭘로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이거 잠깐만 놔두고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뭔가 깔끔하죠 지금?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쌤이 여기는 요거부터 좀 정리부터 해봅시다. 1부터 2까지 x세제곱분의 2의 2x제곱에 f2x 전체의 세제곱에 dx 돼 있는데 요거를요 2x를 t라고 치환해 버릴게요. 자 근데 왜 내가 2x를 넣냐면 이 범위가 2부터 4까지 나오잖아 오른쪽 거의 맞죠? 근데 이거 두 배 하면 좋거든요. 근데 또 2x가 많아요 여기에 맞죠? 이런 거 다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자 2x로 바꿔버리면요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2dx는 dt가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범위는요 바꾸면 2부터 4까지 자 귀찮죠 이거 요거 봐봐 x가 얼마야? 2분의 1t죠. 그럼 x세제곱하면 8분의 1t세제곱이에요 맞나요? 그럼 분모 있으니까 역수니까 t세제곱분의 8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t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ft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dx는요 2분의 1dt예요 2분의 1dt 이렇게 바뀝니다 이 식이 지금 시한적분 써서 그러면 이쁘게 만들면 2부터 4까지 t세제곱인데 세제곱이 둘 다 나왔으니까 4e의 t제곱 곱하기 t분의 ft의 세제곱의 dt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자, 내가 이걸 왜 묶었냐면 아까 이 식이에요. 이 식에 지금 내가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얘부터 건드린 거거든요. 얘를 좀 봅시다 이제. 얘 보면요 양쪽에 fx로 나눠볼게요. 내가 fx로 나누면 fx-xf'x는 fx분의 x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자 이거 빼기 나오는 거 아까도 위에도 있었긴 했는데요 빼기 나오는 거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던 거요?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 어디서 나왔던 거야? 몫의 미분법에서 나왔죠? 맞죠? 그럼 몫의 미분법에서 나왔다는 말은 자 얘는 그대로 미분이고 얘가 미분돼서 1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이뻐지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x제곱이 있으면 자 다르게 얘기해서 x분의 fx였으면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로 잡았던 건데 x분의 fx를 미분해버리면 x제곱분의 미분 맞죠?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있지. 당연히 부호는 반대야. 지금 부호는 반대지만 그래서 내가 이쁘게 만들려고 분모 x제곱을 깔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깔면 양쪽 둘 다 깔아줘야 되죠. 변형하고 있는 겁니다.
이식하고 이식하고 접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를 풀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풉니까? FT가 뭔지도 모르는데. 맞죠? 그래서 일부러 만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누구도 눈에 익어야 되겠지만. 그럼 여기도 X제곱 나누면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줍시다. 그러면 얘는 원래 적분한 놈이 뭐야? 뭐 마이너스 어차피 뭐 이거는 나중에 상관없죠. 얘는 원래 아까 분수의 적분하고 비슷한 거죠. 맞지? 일단 뭐 이렇게 나온다.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f 프라임 x는 fx분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그래도 바로는 안 나오죠. 이거 부분적분 써봅시다. 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얘를 적분하면, 얘 원래 적분하면 x분의 fx 꼴이었잖아. 부호가 반대긴 하지만, 맞죠? 이거 부호 반대로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주면 돼요. 근데 어차피 x분의 fx를 미분하면 얘라는 거잖아. 맞나요? x분의 fx를 미분하면 부호 반대를 기니까 이걸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형태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부분적분 쓸 거야. 당연히 얘를 뭐 시켜야 돼? 미분시켜야 돼. 얘를 적분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올 거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문제 까다롭게 돼 있다. 맞지? 자, 일단 얘를 미분시킬 거니까 t분의 ft의 세제곱을 미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 이거 진짜 귀찮게 나오네. 얘는 4e의 t제곱이에요. 얘 적분하는 건 1도 아닙니다. 맞죠? 맞나요? 자, 이거 잠깐 놔두고 얘 미분해봅시다. 얘 미분하면요, 3 t분의 ft의 제곱 곱하기 미분하면 t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f't 곱하기 t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고, 얘가 얘였으니까, 얘 부호 반대니까 얘하고 똑같은 게 3 곱하기 t분의 ft 전체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ft분의 t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죠. 그럼 이거 없어지죠. t제곱이랑 t제곱 없어지죠. 미안, 쌤이 아까 금방 t로 잡았던 것 같고. 맞지? 미안합니다. 요거 없어지고요. 요거 약분하면 ft 하나 남고, 그러면 요거 정리한 거니까 여기 적을게요. 이거는 적으면 어떻게 돼? 요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t 약분하면 ft 하나 남죠. 그리고 t 제곱 없어졌고요. 2에 마이너스 t 제곱 돼요. 됐나요? 내가 아까 근데 왜 끊었냐면 요렇게 곱한 게요 이거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t가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중간에 끊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나온다? 아까 뭐였어? 이렇게 정리하면 4e의 t제곱 곱하기 t분의 ft 전체의 세제곱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플러스 12 ft 되죠. 맞지? 2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없어지니까요.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지금 내가 푼 게요,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 정리하려고 이식거리 한 겁니다. 요 놈이 이건데, 보면 알겠지만, 얘랑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얘만 남고요. 이거 정리하면 얘가 나온대. 그래서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4 집어넣으면요, 4 곱하기 2의 60, 아니 이 뭐가 하노, 2의 4제곱 곱하기 64분의 F4의 3제곱 빼기 4 2의 제곱에 8분의 F2의 3제곱 이렇게 되죠. 계속 할게요. 약분하면 16분의 2의 4제곱에
F4의 세제곱 빼기 2분의 2의 제곱에 F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얘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M값은 얼마다? 16.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되겠나요?